이거를 저는 눈 아래에 이렇게 발랐었어요. You what? 밤을 깨는데 아주 촉촉한 효과를 봤던 제품입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 분들은 따라 그리면 수준 높은 퀄리티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진우,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등학생 때 잘 썼던 그런 학용품들을 리뷰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필통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필통은 룬룬 필통이라고 하는 필통이에요. 무슨 필통? 룬룬 필통. 룬룬 필통? 네. 이 필통이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사서 3년 동안 썼던 필통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너무 좋아서 대학 갈 때 하나 더 샀어요. 이게 왜 좋냐면 지금 열어보시면 이 안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지우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활용도에 만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필통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꿀템이라고 생각하는 네임 스탬프를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에 찍으면 이렇게 잘 찍히거든요. 직접 네임펜으로 쓰면 삐뚤빼뚤하게 써지는데 이걸로 이렇게 세워서 한번 팡 찍으면 계속 이렇게 예쁘게 찍히니까 친구들도 저를 많이 따라서 썼었어요. 되게 손으로 쓴 것 같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너 글씨체 진짜 이쁘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찍은 거 근데 사실 네, 찍은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썼던 노트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핫한 노트죠. 모트모트 노트예요. 이 노트인데 모눈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 처음 봐요. 이분 되세요. 모눈으로 돼 있어서 너무너무 편리하고, 또 그리고 줄 긋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활용도가 높았던 노트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스프링으로 된 것도 나왔으니까 많이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플래너예요. 똑같이 모트모트에서 나온 플래너인데, 이 안에 이렇게 자기가 몇 시에 뭘 했는지 그렇게 타임테이블로까지 표시를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플래너입니다. 그리고 오빠는 졸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요? 네. 저 잤는데. 아, 그냥 잤어요? 건강이 우선이죠. 그쵸, 맞아요. 저는 졸릴 때마다 밤을 깨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했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립밤 아닌가요? 립밤? 립밤같이 생겼죠. 이게 사실 야돔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코에 대고 이렇게 하면 박하 향기가 나요. 아! 박하라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고춧가루 아니에요? 고춧가루? 진짜 잠이 잘 깨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해도 안 될 때 이 아래에 또 돌리는 게 있어요. 이걸 돌려서 하면, 이거를 저는 눈 아래에 이렇게 발랐었어요. You what? 너무 가까이 바르면 진짜 아프니까요. 한 이 정도? 볼 정도 바르면 이 매운 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잠을 깨는데 아주 톡톡한 효과를 봤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어플러그도 고등학생 때 필수템이라고 생각해요. 쉬는 시간에 너무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것만 끼면 굉장히 차음 효과도 좋아서 저만의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줄이 없는 형식도 있지만 줄이 붙어있는 것도 저는 되게 유용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이거 한쪽씩 잃어버려가지고 새로 샀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시험 볼 때 이거를 다시 뺐다 꼈다 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이거를 목에 걸고 있다가 예를 들어 영어 시간에 영어 듣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렇게 꼬깃꼬깃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실리콘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목에 걸고 있다가 한번 딱 하면 되거든요. 단점은 얘보다는 좀 소리가 더 잘 들려요. 하지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수능 볼 때 이걸 썼는데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스톱워치.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헤어밴드예요. 저는 공부를 할 때 머리가 흘러내려서 집중이 잘 안 됐거든요. 착용 가능한가요 지금? 아, 이거요? 사진으로 이제 짤로 이렇게 편집해서. 오케이. 이거를 공부할 때 많이 끼고 했었는데 저는 집중이 더 잘 되고 방해되는 저의 머리카락들을 확 넘기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도 독하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사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포스트잇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수능특강 작품을 공부하고 특히 문학을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문학 작품을 하나의 포스트잇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서 여기 압축 정리를 이 포스트잇에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가독성 있게 포스트잇에 핵심을 정리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즘 되게 신기한 아이템이 있어요. 오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떼서 보여드릴까요?
기름종이 아니에요? 기름종? 네, 기름종이처럼 생겼죠? 이게 투명 포스트잇이에요. 저처럼 그림을 못 그리는 분들은 따라 그리고 싶은 그림 위에 붙이고 그 위에 따라 그리면 이렇게 수준 높은 퀄리티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포스트잇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래가 잘 안 보이는데 이 투명 포스트잇의 장점은 이 위로 올릴 필요가 없이 바로 뒤에 있는 글씨가 비친다는 것도 또 장점이겠죠. 다만 역시 불투명한 게 종이이다 보니까 더 잘 써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해요. 다음으로는 형광펜과 필기구 추천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샤피 형광펜을 되게 잘 썼어요. 이게 노란 색깔인데 눈이 아프지도 않고 또 써질 때 되게 부드럽게 써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만족스러웠고 또 스타빌로 형광펜도 저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지우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건 되게 유명하죠. 파버카스텔 지우개예요. 그리고 역시 샤프는 수능 샤프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훨씬 더 수능장에서 익숙한 느낌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능 샤프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옥스포드 노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좋은 이유는 여기에 절취선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를 뜯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제2외국어를 공부할 때 이거를 활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어떨 때 사용하면 좋냐면 첫 번째로는 수업이 굉장히 잘 못 알아듣겠을 때 우리가 필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때 그런 과목에 쓰면 좋아요. 일단 수업을 처음 들을 때는 막 필기를 해놨다가 여기에 제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뜯어서 여기 클리어 파일에 하나씩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의 그냥 노트가 만들어지는 셈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클리어 파일에 정리하면 좋은 이유가 이렇게 프린트물이 많은 수업일 때 한 번에 같이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이 방석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오빠 공부하다가 엉덩이 아프신 적 있으세요? 많죠. 다리도 붓고 엉덩이도 아프고. 맞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는 50분에 한 번씩 쉬는 시간이 있어서 못 느꼈는데 반수를 하면서는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엉덩이에 제가 종기까지 났었어요. 그래서 진짜 외과에 가서 간단한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심각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석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프기 전에 빨리 하나 장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독서대. 저는 독서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두 가지 책을 놓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워놓고 안정감 있게 공부하는 게 목에도 훨씬 더 좋겠죠? 방금까지 은정의 화려한 필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의 날것 필통을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 본과 강의실에서 쓰는 필통인데 이렇게 버가 달린 필통을 쓸 수 있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빨리빨리 뽑아서 쓰려면은 아무래도 뽑아 쓰는 게 편해서 이거를 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본과 수업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저는 꼼꼼함보다 약간 새끼와 여러 번 반복을 선택을 했어요. 먼저 한 과목마다 이렇게 강의록을 하나씩 봤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교수님의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빨리 펴야 되니까 저는 항상 가장 먼저 첫날에 공부는 안 하더라도 했던 게 이 포스트잇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교수님별로 끼워 넣었어요. 과목별로. 이게 지금 정신과 강의록이거든요. 필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런 건 다 이제 수업 시간에 적어둔 거고 이 검은 펜은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제가 놓쳤던 부분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약간 다시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보라색 펜인데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라색 펜을 사용하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돼 있긴 한데 이건 아마 보라색이 다 떨어져서 파란색으로 한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적으신 것처럼 저도 고등학생 때 그랬었거든요. 제가 미리 공부해 갈 것들은 검은색이나 파란색처럼 중요도를 구분해서 필기를 하고 또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그 필기를 펴놓고 그 위에 보라색이나 다른 색깔 펜으로 하는 게 저는 그게 구분도 되고 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색깔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양이 워낙 많으니까 꼼꼼하게 보면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그냥 세 번을 보자 대충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볼 때는 분홍색으로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뭐 남들 3시간이면 보는 양을 뭐 예를 들어 30분이면 봐요. 근데 그 대신 진짜 제목이랑 중요한 것만 딱딱딱 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 구분하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반복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 저도 마찬가지. 한번 꼼꼼하게 하면은 뒷부분 공부할 때 앞부분 다 까먹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줄기를 잡자라는 약간 핑계로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칫솔도 이게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 보니까 칫솔은 좀 필수템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검정색 배경으로 나누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거는 영상은 약간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핑계할 때 다른 펜이 다 안 들어가요. 다 안 들어가서 꼭 이렇게 하얀 펜을 하나 준비해 놔서 필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필요할 것 같다 싶으시면은 또 따라서 사셔서 그걸로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더 필기했던 거나 필기할 때 불편한 점 있었던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 이과 생각고 너가 본과 생각. 한글은 되게 잘. 아, 영어도 잘. 독일어. 독일어? 네.